한 기획사의 연습실, 데뷔를 앞둔 아이돌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수려한 외모와 칼군무, 연우 그룹들과 다름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들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해요. 청각장애인 3명의 멤버로 구성된 아이돌입니다. K-POP 시장에선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룹인데요. 잘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가수로 데뷔할 수 있냐고요? 크랩이 이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눠봤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텐션 빅오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내일 빅오션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는 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빅오션 그룹에서 막내인 AI 김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빅오션에서 마청 역할을 하고 있는 이찬현이라고 합니다. 바다처럼 전 세계에 커다란 파급력을 주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청각장애 때문에 그룹 활동에 제약은 없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에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왼쪽에는 제가 이렇게 인공화음을 착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보조기기를 착용하고요. 상대방의 입술 모양을 읽는 독순법을 통해 대화할 수 있다고 해요. 선천적 청각장애인인 지석 씨와 유소년기 열병을 겪고 후천적인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현진 찬현 씨. 이들이 처음부터 아이돌을 꿈꿨던 건 아니라고 해요. 현진 씨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는 유튜버로 활동했고요. 지석 씨는 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찬현 씨는 환자의 청력 검사를 하는 청능사였죠. 이렇게 각자의 일을 하다 장애인 아티스트 전문 기획사를 알게 되었고 아이돌이라는 새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오디션을 통해 데뷔조로 뽑혔지만 데뷔하기까지 실험도 많았다고 해요. 춤을 추다 보면은 물론 머리로는 일을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동작들이 있어요. 이제 멤버들 간의 의견 다툼이 진짜 많아요. 다른 아이돌은 이제 노래를 들으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다 금방금방 하는데 저희는 정말 뇌에서는 오케이인데 몸에서 반응하는 것도 제각각이고 녹음 과정도 조금 달랐습니다. 멤버들이 수없이 녹음한 목소리 데이터를 모았고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다고 해요. 멤버들이 차고 있는 시계와 모니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메트로놈 시스템인데요. 손목시계는 진동을 전달하고요. 모니터는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빛을 통해 멤버들에게 곡의 박자를 알려준다고 해요. 진동이 울리면 그때 동작을 하자든지 아니면은 시각적으로 음량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메트로놈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박자를 맞추는 것도 있었고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박자를 맞추기도 했고 그것도 안 되면은 1, 2, 3, 4 숫자가 계속 번갈아서 나오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박자를 계속 맞추기도 했었고 소속사는 SNS를 통해 이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공개했고요. 덕분에 공식 데뷔 전부터 국내외에 많은 팬들이 생겼다고 해요. Hey, you better remember me, Shanxin, baby. Yeah, you are living so simple, yes. Baby, don't worry, yes. I'll remember you. 이렇게 1년 반가량의 시간을 보낸 끝에 올해 4월 20일 그 결실을 맺게 되었고요. 이들의 데뷔곡은 바로 H.O.T의 빛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목소리와 수어를 통해 첫 곡을 선보인다고 해요. 빅오션이 소속된 회사도 남다른데요. 2020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장애인 아티스트 전문 기획사입니다. 뮤지션, 배우 등 장애인 아티스트의 활발한 미디어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패럴림픽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이제 또 좋은 광고랑 좋은 방송 많이 들어올 텐데 우리는 에이전시가 없어서 또 어떡하냐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작게 시작해보자 라고 했던 게 지금의 파라스타가 됐습니다. 장애를 초월하는 스타를 육성하고 싶다는 목표로 시작했지만 사실 어려움도 많다고 합니다. 아티스트 섭외할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출연료를 낮추는가 하면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접촉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다며 일방적인 아티스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희가 단가표 같은 것도 제시를 하고 실제로 필요한 요건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 우리 아티스트에게는 가장 필수적인 요건들이거든요. 그리고 금액적인 것도 여태 받았던 레퍼런스를 토대로 제안을 드리는 건데도 이걸 더 깎거나 없애고 싶어 하세요. 저희 아티스트들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지 장애인분들의 어떤 모든 사명을 업고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에 장애인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단 높아져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해요. 사실 빅오션이 새로운 포문을 열지만 치열한 아이돌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건데 빅오션은 장애인 아티스트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생존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답니다. 저는 일단 장애라는 키워드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현재 그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인 만큼 그런 걸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3명인데 빛의 3원색인 만큼 다채롭게 모든 장르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피고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들이 함께 그려낼 세상, 크랩이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이병현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